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가 독해다의 강용철입니다. 자, 여러분, 어이가 독해다 어떤 의미일까요? 독해라는 말은 무언가를 읽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수록 무언가를 읽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어휘 공부는 다른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공부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교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다양한 분야, 주제를 먼저 설정해 놓았고요. 그 다양한 분야, 주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짜자잔 다양하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특히 어휘의 뜻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휘가 사용되는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혼동하는 어휘 또는 어려워하는 어휘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어휘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 어휘들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어휘 실력을 쑥쑥 키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재는 꼼꼼하게 보면 좋은 교재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면 더더욱 좋은 교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날 강의는 어떤 강의인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특정 분야, 특정 주제와 관련한 단어 구름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각각의 어휘가 가진 강렬한 뜻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퀴즈를 풀다가 틀렸다고 저절하거나 울지 않기! 다시 복습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꼭 나의 어휘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휘는 그대의 실력입니다. 어휘는 그대의 자신감입니다. 어휘는 그대의 힘입니다. 어휘가 독해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쑥쑥 키우는 소중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